41번. 자, fx는 4배의 lnx, 4배의 lnx 더하기 ln의 10-x래. 알겠죠? 오른 거 고르란다. 기억. f의 최대값은 얼마고? 13ln이고 니은,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냐. 그러니 기억 니은은 뭐 해보란 얘기야? 최대값 구해보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냐. 그러니까 결국 기억 니은은 뭐만 그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fx의 그래프 그리면 확인 가능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디귿은 보면 y는 2의 뭐는? 2의 fx는 4하고 8에서 위볼이냐 그랬잖아. 맞니 안 맞니? 맞죠? 어, 그러면 지금 함수를 두 가지를 다뤄줘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fx라는 함수하고 efx라는 함수하고 문제를 보고 있으면 그래? 알겠지?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고 얘는 efx가 4하고 8에서 위볼이냐 그랬으니까 이 새끼의 이게 또 함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다뤄야 할 함수가 두 가지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봐봐. 세 가지로 풀어줄 거야. 몇 가지? 세 가지. 일단 문제 그대로 그냥 보고 그냥 알겠지? 아주 초무식한 방법부터 시작한다. 알겠지? 초무식한 너네들이 풀 수 있는 방법. 너네들이 시도하는 방법. 맞지 않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대로 뭐해? 1번 그래프 그려. 맞지? 뭐 잡아? 뭐 잡아? 그렇지.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지? 반드시 지나는 점 뭐 집어넣으면 1일 때 ln9 그지? 뭐 9일 때 4ln9 뭐 이런 거 있겠네? 그죠? 근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점 같아서 일단 생략 알겠지? 그 다음에 대칭성 없어. 그 다음에 리브 나면 x분의 4지?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x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래 돼요? 그러면 x에 10-x분의 40-5x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럼 어디서 부호변화 일어나? 8에서 부호변화 일어나는 거 알겠어? 되지? 그 다음에 f는 이계도함수는 필요 없지 지금? 뭐 연구 필요하지 않아도 생각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한번 따져볼까? 자 0우극한이야. 0우극한이면 얘가 음에 무한대지? 얘는 ln 10이지 그냥 그죠? 그러니 빼기 무한대로 가네. 맞아? 그 다음에 0 좌극한 하면 어때? 0 좌극한 하면 미친 거지. 10 좌극한 해야지. 맞아? 10으로 가면 좌극하면 얘가 빼기 무한대지. 그 다음에 얘는 4ln 10이지 그러니까 쟤도 빼기 무한대로 가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증가하다 감소하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y축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10이 있게 되는 거지. 돼 안 돼? 맞아? 네.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잖아. 그죠? 그럼 뭘 넣어? 8 넣어봐. 8 넣으면 뭐야? 4ln 8이야? 맞니 안 맞니? 네. 4ln 8이고 ln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8은 2의 3승이지? 3 앞으로 나오면 12ln이 맞아? 그럼 최대값 13ln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야. 돼요? 네. 그러면 13ln이는 양수지? 맞아? 그럼 이렇게 그으면 x축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실근 두 개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니은 그냥 다뤄도 되지. 기억 니은은 저렇게 어렵지 않다 그지? 그냥 다뤄도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디귿은 2의 fx잖아. 디귿은 뭐라고? 디귿은 2의 fx인데 이 새끼를 봤더니 이게 뭐야? 로그 함수 짬뽕 해놓은 거지? 로그 함수 짬뽕 해놓은 거야? 우리 이런 거 알아 몰라. a의 로그 a의 n은 이거 n 떨어지는 거 알잖아 이제. 얘랑 얘랑 같으면 얘가 쏙 떨어지지. 그죠? 그러면 이거 합칠 수 있지 않아? 생각해보면? 맞지? ln의 x의 4승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2에 ln의 x4승에 10-x고 아하 쟤는 뭐가 돼 결국은? 그래 x4승에 10-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함수가 이 범위에서 위볼이냐 물은 거지? 네.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이거? 투미분해 보면 되겠어? 그지? 어, 그럼 얼마야 이거? 정리해봐. 10x 4승 맞아? 그 다음에 x 5승 그럼 미분하면 40x 3승 맞아? 네. 40x 3승 마이너스 5x 4승 그지? 그럼 또 미분하면 120x 제곱 마이너스 20x 3승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근이 뭐하고 뭐야? 0하고 6이야? 0 중근인 거 보여? 그러면 3차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여기서 부호 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부호 변화 6에서 일어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저 범위에서 위볼 맞아 안 맞아? 아 잘 봐. 6은 중간에 껴있어. 여긴 양수니까 아볼이잖아. 여긴 음수니까 위볼이잖아. 변곡이 일어난다며 6에서. 그러니까 저 범위에서 아볼 위볼이 다 있는 거 아니냐고. 이해돼? 여기까지 알겠어?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는 뭐 이렇게 선생님 봐봐. 지금 기역 니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디귿을 풀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x4승 10-x 맞아? 이 새끼의 최대가 얼마다? 기억은 2의 13승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넘어가면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fx는 0인 거니까 얘가 1이다 이렇게 봐도 돼 안 돼? 맞아? 그러니까 x4승 10-x가 뭐다? 1이다. 이 새끼가 실근 두 개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면 디귿은 뭐야? 디귿 방금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 이 함수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은 얘를 하다 보니 잡혔단 말이야. 이해돼? 쟤를 하다 보니 잡혔어. 이해돼? 그러면 저렇게 해서 풀면 돼? 저거 그려서 해줘야 되나? 뭐였지? x4승의 10-x지?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0에서 10까지지? 맞아? 야, 이 정도 그림은 미분이고 지랄이고 0하고 10이지? 맞아? 몇 차야? 5차. 5차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어, 그러면 여기 중근이고 여기 이렇게 되지? 그럼 실제 이 그래프야 미분 쳐서 그려보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 쳐서 요값만 찾아보면 되겠지 이제. 어, 그럼 최대값 나와 안 나와? 그죠? 그럼 얼마야? 아까처럼 미분 치면 40 x3승 맞아? 네. 그럼 5x 4승 네. 그럼 8이네 여기. 네. 그럼 여기다 8 넣어봐. 그럼 이게 13승 나와 안 나와? 8 넣어봐. 8에 4승이야? 어? 8에 4승 근데 얼마야? 2잖아 그치? 그럼 2에 3승에 2에 12승 그럼 2에 13승 나오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 됐어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 다시 이제 봐봐. 관찰을 잘 해보라고. 관찰을. fx의 최대가 13ln이네. 13ln이 맞아? 맞지? fx가 13ln이네. fx는 0은 서다 두실이네. 서로 다른 두실근 같네. 그 다음에 디귿 y는 뭐는? y는 2fx지? y는 2fx의 그래프는 4하고 8에서 위볼이네. 여기까지 돼? 맞죠? 잘 봐. 연결고리가 이래. 애시 당초에 물론 기역 니은을 아까처럼 풀어도 되지. 이해돼?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어디서 나왔다면 한 20번 정도에 나왔다면 빨리 푸는 것도 되게 좋잖아. 그지? 너네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랑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말이야. 내가 계속 반복시킬 거야. 알겠어? 그때 그냥 풀어. 알겠어? 토달지 말고. 1번, 2번, 3번도 풀어. 그러면 풀어. 알겠어? 어? 계산 실수도 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
21, 29, 30번 빼놓고 몇 분? 40분 안에 나중에 푸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고. 적어도 언제까지? 50분까지는. 그러면 너네는 50분까지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돼. 50분간에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생문제 빼놓고. 거기에 중킬러도 두 개씩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것까지 해서 50분 안에 풀어내지 못하면 21, 29, 30번에 어느 하나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알겠어? 그럼 30번 버리자. 30번 버려. 그럼 거기까지 내가 50분 컷에만 끊으면 두 문제 25분이야. 맞아 안 맞아? 30번이 쉬워? 21번이 쉬워? 30번이 더 쉬워. 왜 아 미친 거지? 21번하고 29번하고 누가 더 쉬워? 29번이 더 쉽다고. 29번 주관식인데 정답률 35% 정도. 21번 객관식인데 정답률 35% 정도. 알겠어? 그러니 우리 29번 맞는 걸 내가 해줄 거야. 맞게끔 공부 열심히 하면. 알겠어? 어 그러면 21번은 우린 이미 5분의 1은 맞았어. 맞아 안 맞아? 우린 5분의 1은 맞았다고. 그지? 야 그러면 잘만 따라와. 시대 그냥 96점 아니야! 5분의 1은 맞아 안 맞아? 5분의 1은 96점이고 나머지 92점이 대박이지. 대박. 어? 빨리 보자고. 이거 봐봐. 여기가 EFX지? FX의 최대지? 맞아? 그럼 이 새끼의 최대는 얘가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지? EFX의 최대. 여기 FX 있으니까 이 새끼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2의 13승 나와 안 나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FX는 0이야. 그럼 네가 0이 되잖아. 그러면 2의 FX는 1을 이 새끼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 초반에 다룰 함수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치? 어, 그럼 아까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을 보고 접근했던 걸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이렇게 풀하고 자, 그 다음에 넘겨 42번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래? 0에서 파이까지야. X가 0에서 파이까지. 자, fx는 ex의 코사인 x래. ex의 코사인 x 옳은 거 찾으래. 기억. f 프라임 a가 0이면 탄젠트 a는 a분의 1이냐. 맞지? 자, 다음에 니은. fx가 x는 어디에서 급값을 갖는데? a에서 급값을 가지면 저 a는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네. 맞지? 디귿. 디귿.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x는 1인 실근이 두 개가 있네. 알겠어? fx는 1인 실근이 두 개가 있네. 여기 보세요. 일단 보기만 보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들을 한번 떠올려 봐봐. 이제 알겠지? 니네가 배운 내용에 다 있는 거야. 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x는 1이니 이게 몇 개 있대? 두 개 있대. 알겠지? 뭘 해야 되겠어? 뭐 첫 번째 뭐? 미분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큰 걸 보란 얘기야. 큰 거. 알겠어?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미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알겠어? 큰 걸 먼저 보자고. 이거 뭐야? 사이값 정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곱해서 음수, 곱해서 음수인 거 한 두 쌍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생각 가능하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두 번째. 두 개밖에 없어. 그래프 그리라고. 맞아 안 맞아? 뭐 하라고? 그래프 그려서 점 관찰하라고.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봐봐. 얘는 뭘 쓸 수 있어? 이게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렇다란 얘기는
F 프라임 A가 뭐란 얘기지? 0. 0이란 얘기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거야. F 프라임 A는 0이야. 그 값이 여기에 사이에 있네. 맞지? 자, 지금 해석해봐. 배운 거 있어. 첫 번째. 어? 뭐? 그냥 자신 있게 괜찮으니까 틀려도. 노래 정리? 아니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로에 좀 잘했어. 또. 또. 아, 로에 맞아. 첫 번째 로에 등이 또. 또 이거 극값이야. 근데 무슨 값이라고? 극값. 극값. 또. 로에 정리 가능해.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라고. 이해돼 안 돼?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이해돼? 이렇게 두 개 관찰해 주시면 돼. 되냐 안 되냐? 네. 알겠지? 자, 근데 또 하나 더 해봐. 하나 더. F 프라임 가지고 사이 값쓸 수도 있어.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그렇게 좀 그러니까 할 것들을 보고 뭘 해야 되는지 판단해 보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어려운 건 어디서 나와? 미분 적분에서 나와. 이해돼? 네. 어, 20번도 미분 적분 문제 아니었어? 21번도 미분 적분 문제고 20 적분 문제지 주로. 30번이 미분 문제고. 이해돼? 어? 거기서 어려운 게 제일 나와. 그걸 맞춰야지만 88은 나오는 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준킬러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또 준킬러 하나가 확 통해서 나와. 그게 이제 27번이나 28번 자리가 될 거라고. 28번 되면 어렵겠지. 이해돼? 어, 2차 곡선 한 26번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요즘 수능이 그렇잖아. 나머지 쉽고 다섯 개 어렵고 그지? 그중에 세 개 미친 듯이 어렵고 두 개 조금 어렵고 그지? 그러니까 80점까지는 기본 맞으면 되는 거야 일단. 알겠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해야 이제 88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어, 배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다뤄주는 거야. 자, 이제 해보자 그러면. 자, 찾아봐. 함수 fx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기억부터 할 거지? 기억부터 할 거잖아. 맞아? 그럼 뭐 할 거야? 미분. 그래, 미분 할 거야. 그러면 2배에 코사인 x 맞아? 네. 마이너스 뭐가 돼? x 사인 x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기억나? 그러네. 맞지? 근데 어떻게 됐든 f 프라임 a가 0이래. 그럼 f 프라임 a가 0이니까 코사인 a에 마이너스 a 사인 a는 뭐가 돼? 0이죠? 양변 코사인 a로 나눠. 1 마이너스 a에 탄젠트 a는 0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따라서 탄젠트 a는 a분의 1. 기억 참이네. 되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값을 갖네. 그죠? 아까 f 프라임 a가 0이네. 맞아? 맞지? 그러면 부호변화 관찰 해봐. 시작. 뭐 하자고? 부호변화 관찰. 그 범위가 여기에 있냐고. 이해돼? 부호변화 관찰. 어. 그러면 4분의 파이. 아, 부호변화 관찰을 해야지. 무슨 관찰한다고? 이제 막 배가 고파. 아, 아까 씨 너무 떠들었어. 알겠죠? 왜 그렇게 할말게 웃어준 거야? 계속하게 살아. 딴 땐 저도 웃지도 않더만 씨. 그냥 카메라만 빨면 존나 웃어 인간들 하여튼간.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저 새끼 부호변화 관찰할 건데 이거 부호변화 어떻게 관찰할 거야? 두 함수의 차로 관찰할 거야. 그지? 그런데 이 새끼 그릴 수 있어? 있지. 이 새끼 그릴 수 있냐 니네? 아니요. 못 그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저거 부호변화 관찰할 때 봐봐 코사인으로 묶어내면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 왜? 여기 범위 보여? 여기 범위? 여기 보여? 그지? 뭐로 묶는 게 좋겠어? 선생님 같으면 사인으로 묶겠어? 알겠지? 근데 해설은 코사인으로 묶었을 거야. 알겠죠? 한번 묶어봐. 나는 사인으로 묶을게.
자, 사인으로 묶어 놓고 그럼 코사인도 해보자. 사인으로 묶었지? 응. 사인으로 묶어내면 제가 뭐가 돼? 코탄젠트 X가 돼? 알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새끼 그림 그리는 것 좀 알려주려고 그래. 알겠어? 코탄젠트 X 그림 그릴지 모르잖아 니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코탄젠트 X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파이야. 얘가 2분의 파이야. 코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네. 아니거든? 사인분의 코사인이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긴 0인 거 맞아 안 맞아? 여기 0인 거 맞지?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0으로 들어가 봐. 0으로. 0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 아, 잘 안 되지? 자,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뭐하게? 편하게. 탄젠트 그래프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저거 뒤집은 게 뭐야? 코탄젠트지. 저거 뒤집은 게 코탄젠트 맞지 이제? 네. 그러면 0으로 들어가니까 0으로 들어오니까 무한대로 가네 뒤집으면? 네. 이때 0 지난다 했어 안 했어? 무한대로 가니까 0 맞아 안 맞아? 아, 네. 맞지? 그 다음에 이쪽에도 탄젠트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지? 맞아? 돼 안 돼? 뭔지 알겠어? 자, 이쪽으로 들어가 봐.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로 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이 0으로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그러면? 맞아 안 맞아? 이거 빼기 무한대로 가지? 뒤집으면 0 아니야? 자, 됐어? 이해된대. 이게 코탄젠트 그래프라고. 자, 이 새끼 역수추에서 그리는 거 좀 연습 좀 하자. 알겠지? 저까지 했니? 자, 그러고 나면 여기 X잖아. 그럼 X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 빼래 샹? 이 새끼 빨강색에서 요 새끼 빼래잖아. 그럼 여기서 부호변화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A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런데 그 A가 뭐와 뭐 사이에 있냐? 4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냐? 그랬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저게 4분의 파이하고 3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면 4분의 파이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3분의 파이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4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2값하고 2값하고 뺀 게 양수란 얘기네. 맞아 안 맞아?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거 뺀 게 양수란 얘기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맞잖아. 맞아? 그럼 4분의 파이 집어넣어 봐. 무슨 파이 집어넣으라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코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잖아. 네. 4분의 파이는 1보다 작지? 네. 1보다 작잖아. 파이가 3.14인 건 알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얘가 큰 거 맞지? 이해돼? 자,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무슨 이 새끼 무슨 파이? 3분의 파이. 맞아? 코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야?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지? 네. 그럼 루트 3분의 1이네. 루트 3분의 1.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얘 3분의 파이는 1보다 크잖아. 루트 3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니은 참이네.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함수의 차를 가지고 부호 변화로 관찰했어. 돼야 안 돼요? 알겠지? 이거 갖고 디귿까지 또 가볼게. 자, 0하고 2분의 파이에서 fx는 1. 이게 두 개를 갖네. 이해돼요? fx는 1. 이게 두 개를 갖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도함수 부호변화 관찰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잖아. 그럼 뭘 그릴 수 있어? 여기서 그림 그려져? 안 그려져?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네. 그리고 2분, 자 봐봐. 그 다음에 0에서 2분의 파이잖아. 0에서 0 넣으면 얼마야? 0 넣어봐. 0이지? 0 넣으면 0 아니야? 자, 2분의 파이 넣어도 0 아니야? 맞지? 여기다가 0 넣고 2분의 파이 넣은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누구만? 1만 여기 있으면 두 개인 거 맞지 이제? 맞아? 그럼 누구 확인하면 돼? 극대값. 근데 젠장 극대값이 정확한 값을 모르지. A잖아. A가 도대체 얼마인지 안다고 내가 지금.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물론 A 한번 넣어봐. A 어디 넣어볼까? A 넣어봐. A 넣으면 지금 이런 거잖아. 탄젠트 A는 A분의 1이라는 식이 성립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맞지? 그럼 내가 FA FA래. FA는 EA의 코사인 A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걸 알잖아.
그러면 탄젠트 A가 1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A고 1이고 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코사인 A는 2A에 곱하기 2합샷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얼마야? 얼마? Help me. A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분의 2A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어허, 그럼 이거 앞에 2를 빼. 이거네? 그럼 얘는? 가리가리?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얘가 1보다 커? 가리가리 해, 안 해? 아리까리 하지? 아리까리 해? 안 해? 하지? 근데 봐봐 이런 생각도 가능해? 4분의 파이가 이게 3.14니까 그지? 이게 어쨌든 1에 가깝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새끼 약분시키고 나면 그냥 간다시켜도 막 우겨풀기 이제 우겨풀기 어? 그러면 A야 이거 1에 가까워? 어, 1보다 큰데 그러면? 맞아 안 맞아? 좀 우겨풀기 맞아 안 맞아? 찾았으니까 아 그럼 이렇게 왠지 있을 것 같아 알겠어? 진짜 우겨 푼 거야 내가 이거 지금 알겠어요? 알겠지? 되죠? 그런데 극대는 모르나 뭘 모르나? 극대는 모르나 4분의 파인 알지? 아 네 4분의 파인 알잖아 4분의 파이 집어넣어 2분의 파이지 맞아?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지 그럼 2루트 2분의 파이야? 맞아? 그럼 이거는 루트 8분의 파이야? 어? 1보다 크네 맞아 안 맞아? 맞지? 누가? 요 새끼가 1보다 크잖아 그러니 두 개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알겠어요?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되냐 안 되냐?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부호 변화를 관찰해서 풀었어 되지? 지워 너무 웃고 떠드는 관계로 중간값 정리론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자 43번 보세요 자 43번은 보면 fx는 무슨 제곱? fx는 3x제곱이야? 맞니? 더하기 a 코사인 x래 자 이 새끼가 뭘 가지래? 변곡점을 가지래지 뭘 가지라 그랬다고? 변곡점 그럼 뭐하라 그랬어? 변곡점을 가지래 이게 도함수에 뭐? 이게 도함수에 뭐? 부호 변화 관찰하라고 알겠지? 어? 같지 않도록? 그럼 같도록 바꿔 변곡점을 같지 않도록 뭔지 알겠지? 어, 같지 말랜다? 그러면 이게 도함수 그럼 f'x는 6x-a sin x 인정해? 그러면 f2'x는 6-a cos x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이 새끼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말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새끼의 최소값이 0보다 크든가 이해돼 안 돼? 또는 최대값이 0보다 작던가 하면 되지 네. 그런데 최대값이 얼마야 그러면 요 새끼? 6 헷갈리지 이제 막 6-1, 6+1 막 이러잖아 맞아 안 맞아? 뭐 A부 알아? 0만 아니래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대한데 엄마인지 알겠어? 그럼 나눠서 풀면 되지 모르니까 이해돼? 네. 나눠서 풀어와 알겠지?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이게 양수지? 맞아 안 맞아? 네. 이게 양수면 최대가 얼마가 돼? 6, 6 플러스 양수면 이렇게 되지? 최소가 뭐가 돼? 6-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그럼 최대가 기본적으로 양수 아니야? 얘가 양수니까
그럼 최소도 양수면 되지? 맞아 안 맞아? 모르면 나눠서 풀라고 이렇게 알겠지? 네. 되지? 자 그런데 한 방에 풀 수도 있어. 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새끼 무슨 함수야? 1번 삼각함수. 이거 무슨 함수야? 삼각함수. 그렇지? 어. 그러니까 결국 x축하고만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저 새끼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 함수잖아. 그럼 x축하고 안 만나니까 결국 6-a하고 6+a 둘 중에 하나가 최대고 둘 중에 하나가 최소지? 그렇지.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면 되지. 최대 최소가. 이해되지 않는데? 저번에 하나 했잖아 유사한 거. 그치? 어.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x는 k래 그지? 이 새끼의 실근 개수를 ft라 했어. 뭐라 했다고? 실근 개수를 fk, t가 아니라 알겠지? fk. 자 그랬을 때 fk의 치역 모두 논수의 합을 구하래? 알겠죠? 치역 fk의 무슨 역? 치역. 이거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거 방정식이야. 맞지? 그러면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 그려서 교점 세라 이거지? 네. 자 K는 뭔지 알잖아. 이런 게 K잖아 이런 게.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만 그리면 되네. 맞아? 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좌측 봐 좌측. 이 새끼 그릴 건데 절대값이 있고 지수함수가 있어. 그지? 어떻게 할 거야? 저 그리고 싶어. 저 어떻게 그릴 거야? 뭐가 불편해 지금 너네들한테? 어? 절대값이 불편하지? 나눠서 풀어도 돼. 알겠지? 근데 그렇지 쟤를 넣어야지. 이거 양수잖아 진짜. 이거 늘면 하잖아.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양수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 새끼 그리면 음수분 거꾸로 그리면 되잖아. 그럼 편하잖아. 좀 보라고 저렇게. 알겠지? 어? 나눠서 풀면 할 게 많아. 알겠냐? 그래서 이 새끼 그려보자. 알겠어? 네. 어. 잘 봐.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야? 맞아? 1 넣으면 0. 0이야? 맞지? 0 넣으면 빼기 1이야? 응? 고마워. 알겠지? 응? 고맙다. 알겠죠?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양수야? 이렇게 점 찍어봤지? 2 넣으면 양수야? 무한대로 가니 0이야? 맞아? 아 되냐고 안 되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잘 보여? 팔짝팔짝 웃으면 가르쳐 줄게. 뭐해? 이거 그리려면 나중에 가르쳐 줄게. 미분 알겠지? 뭐 하자고? 미분. 그러면 y 프라임은 2의 2x 분에 2의 2x 분에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2x 빼기 x 제곱 더하기 1 이래 쓸 수 있어 없어? 네. 이거 맞아요? 이게 되지? 돼 안 돼? 맞죠? 그리고 뭐니 이거? 이거 그림이 어떻게 돼? 이거 실근 갖는 거 맞아 이렇게? 맞죠? 판별식 써봐. 실근 같지? 실근 같네. 그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마뿔마 이래 될 거고 근 구해봐 얼마가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1 플러 마이너스 루트 2네 맞지?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필요하든 안 하든 써놓자고 알겠어? 괜히 안 이쁘지만 그래도 써놓자고 그 다음에 짜란 짜란 맞지? 어 선생님 저기 그래프 그린 다음에 너 왜 자꾸 도함수만 쳐? 미안해. 1번 무슨 역? 정의. 정의역. 이해돼?
반드시 지나는 점 1,0 마이너스 1,0 대칭성 없어. 됐지? 그 다음에 2번 3번 뭐 실근 개수 구하는 거니까 스킵. 알겠지? 스킵. 4번 점근선 무한대로 보내니 뭐야? 아 EX. 자 무한대로 가면 얼마야? 0. 빼기 무한대로 가면 얼마야? 무한대. 인정? 인정? 빼기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인정해? 네. 아, 그죠?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인데 X절편 두 개 있지? 맞아 안 맞아? 네. 두 개 있잖아. 마이너스 1하고 1. 이해되는데 언제인지 알겠어? 그리고 무한대로 가면 얼마? 대한대. 그리고 요점이 얼마야? 요점이 0 집어넣으니까 빼기. 아까 내가 그냥 훅 그린 거랑 맞네? 대한대. 여기까지 됐어? 네. 됐지? 어. 그러면 여기는 빼기 1이야. 자, 근의 개수를 물었잖아. 맞니 안 맞니? 네. 맞죠? 그럼 실근의 개수 여기 있으면 몇 개 있어? 0 가능하지? 여기 있으면 몇 개 가능해? 하나 가능하지? 여기 있으면 두 개 가능하지? 여기 있으면 세 개 가능하지? 맞아? 네. 자 여기 있으면 또 두 개 가능하지? 어? 여기 있으면 하나 가능하니까 치역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네. 돼 안 돼? 아 절대값 안 씌웠네. 어 내가 발견한 거야? 알겠죠? 그럼요. 뭐? 절대값 있잖아. 절대값 내가 발견한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인데 아 요거 찾아야 되겠다 그지?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알겠지? 야 2 좀 넣어봐. 2 2 넣어봐. 2 2 2의 제곱 야매 3. 아 휴대폰 작네 씨. 자 1 플러스 루트 2 집어넣어봐. 뭐 병신 장 아니지 아니 미안해. 야 1 플러스 루트 2 집어넣어봐. 얼마야?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에서 1 뺀 거지? 네. 그럼 얼마니 이거? 3 2 플러스 2 그죠?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 그지? 2 플러스 2 루트 2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의 1 플러스 루트 2지? 맞냐 안 맞냐? 네. 맞죠? 어, 이 새끼 대충 얼마지? 불러 빨리 대충 2루트 8이잖아 5.3 5. 얼마 얼마야? 맞아 안 맞아? 이거 2보다 크지? 맞아 안 맞아? 뭐가? 이거 루트 8 아니야? 2점 얼마 얼마네? 4점 얼마잖아. 내가 안 했어? 응. 잘한 거는 지가 안 해. 지가 잘한 건 지가 했고 그지? 그치 내가 안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보다 커? 1보다 작은 거 보여? 작은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맞아? 이 피가 더 낫지? 오바 할게. 뭐 한다고? 오바. 오바. 뿅 됐지? 아 꼽냐? 아 개수만 되면 되니까 이해 돼요? 그러면 몇 개 있어?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있네.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이거 올려봐봐. 이렇게 해서 몇 개 있어? 네 개. 네 개 있네. 올려봐봐.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더 올려봐봐.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리면? 한 개. 한 개.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 돼요? 네. 그럼 합구하면 얼마야? 15야? K가, 아니. K가 치역. FK의 치역의 모든 원수합을 구하라잖아. K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 FK가 될 수 있는 거. 잘 안 돼? 그림을 그려보면 FK가 이런 거잖아. 지금 K가 0이야 단서 없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아니야? 맞지? K가 0이야. K가 0이면 이렇게 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실근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지? 네. 그래서 F0은 얼마야? 이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치역이니까 이 새끼들을 다 모아놓은 거지.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잖아.
K를 모으는 게 아니야. 치역을 모으는 거지. K의 변화에 따라. 봐봐. 여기서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가 몇 개야? 계속 몇 개야? 오늘 되게 몇 개야? 아이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러니까 모두 가능해. 치역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어떤 K에 대해서는 5가 나오지. 함수 값이. 네. 이해돼? 좀 더 올라가 봐. 올라가면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치역으로 4도 가능한 거지.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개야? 3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되면 몇 개야? 2 가능하잖아. 2. 좀 더 올라가면 1 가능하고. 됐어요? 알겠어? 어? 아. 아. 아, K0보다 커야 돼. 어, 그런 말 어딨어? 절대값하고 지수함수 곱한 거. 아닌데. 실수 K야. 0도 써야 돼. 알겠지? 원소 개수하게 되면 0 써야 돼. 알겠지? 물론 이 새끼가 실근 가지려면 네 말이 맞는데, 아니 K가 빼기 2면 저 새끼는 실근은 없잖아. 그럼 빵개잖아, 빵개. 이해돼? 그럼 치역이면 0도 써야 된다고. 알겠지? 원소 개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합은 변화가 없지만, 알겠지?